불법 체류 학생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한국어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한인 사회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민족학계에 걸려 문의 전화만 200통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물론이고 텍사스와 중부 지역에서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정보를 묻는 전화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의 내용의 대다수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이어서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족학교 측은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전화 설명회를 이번 주 목요일인 5일 저녁에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추방 유예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기본적인 서류 준비 사항, 그리고 운전면허증 취득과 거주민 학비 혜택 등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번 설명회 외에도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는 대로 또 한 번의 설명회를 갖고 한인 사회에 이를 알릴 예정입니다.